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네,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총명을,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발견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한없는 행복과 천국의 소망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모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입니다. 예,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 41장입니다. 41장에 예, 1017페이지죠. 21절인데요.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데 지금 찾는 구절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상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4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 말이죠.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 하나님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예, 한 2년 전에요. 외국에서 어떤 걸 발표했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들 100대 기업을 발표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 하나가 세계 5위였어요. 그 5등을 차지했는데 그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자, 삼성 참 굉장히 큰 회사고 대단한 회사 같은데 그 삼성을 창립한 분이 이병철 회장님이죠. 1987년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77세였을 거예요. 참 그거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잖아요. 삼성병원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죠. 돈이 많았으니까 폐암을 고쳐보려고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별의별 방법, 좋은 약을 다 사용했지만 결국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다 한 분은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본인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요. 너무너무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예, 2011년도에 중앙일보에 실렸던 거예요. 아, 그때 큰 이슈가 되었죠.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실렸으니까. 어떻게 실렸냐면 이병철 회장님께서 자기가 너무 이 답을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비서에게 받아 적으라고 그리고 이 답을 좀 알아오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24가지의 질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24가지 질문지 중에서 보면 돈 얘기, 사업 얘기, 뭐 경영 얘기, 자식 얘기 한 개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죽기 한 달 전에 무엇을 그렇게 해결하고 싶어 했을까? 어떤 문제를 풀고 싶었을까?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을까 네요. 자, 어떤 문제였을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4가지의 질문지입니다. 여기 보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만약에요, 내가 한 달밖에 못 산다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진찰받으러 갔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더 오라고 하고 정밀하게 검사를 쫙 했는데 의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좀 몸이 아플 때 좀 미리미리 오시지. 이미 암이 온몸에 퍼졌고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길어야 한두 달 좀 사실 거라고. 야, 만약 내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는다 알고 있었지만 늘 남의 얘기고 멀리 있는 얘기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막상 내 눈앞에 다가오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야, 나는 마냥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이 죽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드디어 이 땅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자, 그리고 너무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 하나도 못 가져가고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악착같이 살았을까? 너무 허무할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원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걸 돌아보면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서러웠고 눈물 흘렸고 고생했고 고생하다가 고생 끝나니까 이래 죽는구나. 조금 이제 좋은 세상 보고 살다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죽는다 생각한 너무너무 원통하고 또 너무 후회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죽을 건데 그랬다면 좀 가족들을 좀 더 사랑할 걸. 그렇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지 말 걸. 돈 번다고 죄 짓는다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너무너무 후회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걸. 그리고 너무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이제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정말 죽는데 이제 내가 죽을 건데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도 이병철 회장님하고 똑같이 질문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천국, 지옥 정말 있을까? 천국 있다면 어떻게 가는 걸까? 나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이 죄를 어찌해야 될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일까?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도라는 나라는 신의 숫자가 3억 3천 개 있답니다. 네팔은 2억 개 있고 일본은 800만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야, 도대체 진짜 신은 누굴까? 나는 누굴 믿어야 되나? 이런 모든 의문들이 저는 오늘 배울 성경 배워 싹 해결된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가 전도해 줘가지고 저도 지금 배우는 말씀을 똑같이 배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딱 듣고 나니까 싹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야, 그 축복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돼요. 저도 그때 좋은 마음으로 들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믿어져요. 싹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지금 읽었던 우리 성경입니다. 이사야 41장인데 이사야 성경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사야라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성경을 받아 적겠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는 이스라엘 말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신이 아닌데 사람이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우상, 진짜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막 만들어 숨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도 우상들이 많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인도라는 나라예요. 인도에 가보면 야, 이걸 신이라고 복 달라고 빈다고요. 이거 사람 얼굴하고 코끼리 합쳐놓은 이게 뭐예요? 신이에요? 인형이요, 인형. 사람이 크게 만든 인형이에요. 나무 가지고 만들고 색깔 칠하고 야, 크게 만들고 그럼 뭐 두렵냐고요. 저는 사람이 만드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뭐 지혜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복을 줘요. 나중에 낡아지면 깨가지고 불질러버린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참 보면 다른 건 참 똑똑한데 이 믿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리석어요. 영적으로는 너무 잘 미혹된다고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거는 신이 아니죠.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사람의 복을 줘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참, 여기 복 달라고 빌잖아요. 이게 뭐예요? 돌이요, 돌. 돌을 깎아가지고 이게 신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돌을 만들어줬잖아요. 돌 다리도 만들고 돌 가지고 집도 짓고 돌 가지고 돌판 구이도 해먹고 돌로 고기도 구워먹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잖아요.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저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저 돌이 무슨 보기를 내요, 듣기를 내요, 무슨 지혜가 있냐고.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은 말을 못하니까요. 우상을 신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소송해보자, 재판해보자 그 말이죠. 재판할 때 이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야곱의 왕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아무거나 믿지 말고 너희가 믿는 우상이 신이라면 신이란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증거를 대는데 무슨 증거라 그러셨죠? 확실한 증거. 이 확실한 증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빼박 그럽니다. 빼도 박도 못한 증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증거 앞에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그러셨을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이 미신에 많이 속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제주도 가서 이렇게 집회하는데요, 제주도에는 미신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주도는 이제 1년 중에서 신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구간이 뭐냐면 예신과 새신이 교체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제주도를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 그 신이 이제 다시 돌아가고 새로운 신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교차는 그 기간 동안에 신이 제주도를 비울 그때 이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에 애군이 안 온다고. 그때 뭐 하느냐, 그 며칠 동안만 전부 다 이사해. 그러면 집도 고치고 이삿값이 비싸도 그때 한다니까요. 뭐라 했냐면 그때 해야 집안이 좋다 카더라. 아, 그 카더라 신이 무서워요. 또 뭐 들었냐면 제주도는 지금도 그런 게 있다는데요. 이제 집에 이제 손자가 이렇게 이제 아프잖아요. 아기가 아프면 어떤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이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안 데려가고요. 옆집에 건강한 아이, 그 건강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 손주 입히면 낳는다 카더라. 그러면 또 그걸 또 카더라, 좋다 카더라 또 가져온다고요. 우리 어릴 때 밤에 피리 불지 말라 카더라, 귀신 나온다 카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밤에 피리 불지 말라 카더라, 뭐 건강한 아이 옷 입히면 낳는다 카더라, 그런 말을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어요? 미신이라고. 어떻게 그런 데 속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우리들은 똑똑하잖아요. 자, 확실한 증거는 이거죠.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옛날 사람이 보든, 지금 사람이 보든, 남자가 보든, 여자가 보든,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외국 사람, 한국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대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 너희는 엉터리다. 누가 보더라도 신이란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이란 증거는 이런 것을 댈 수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셔요. 두 가지를 대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영과여 그 결국을 알리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즉 신이라면 만사를 다 알 거 아니에요. 즉 신은 모르는 게 없죠. 지난 일도 알고 앞날도 알 거니까. 자, 지난 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뭐라고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있어야 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 닭이 있어야 달걀을 낳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그러니까 어떤 분 닭, 알 이렇게. 자, 우리는 뭐가 먼저인지 궁금해요. 또 하나, 이 세상에요, 왜 이 바다와 육지가 5대양 6대주가 생겨나게 됐을까요? 또 세상에는 왜 이렇게 수천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영어도 있고 중국말도 있고 소련말도 있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말을 사용하게 됐을까요? 또 최초의 사람은 누구며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죠? 우리들 중에 늙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병들어 죽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들은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마음은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세월을 이길 수가 없고 다 늙고 주름이 잡히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우리는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제가 지금 질문했잖아요. 자,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난 안 죽고 싶은데, 안 늙고 싶었는데, 늘 청춘이고 싶었는데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냐 이거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너무 궁금한데 답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신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신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궁금한 것, 지난 일에 어떤 걸 구해보라는 거예요. 또 신이라면 지난 일만 아시겠어요? 앞으로 될 일도 다 아시지. 그러니까 장래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예.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아도, 책도 많아도요, 그런 인류의 지난 역사와 미래 역사가 기록된 건 하나도 없죠.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이 나름대로 포교 활동하려고 종교 경전을 만들잖아요. 불경도 있고, 뭐 팔만대장경도 있고, 뭐 유교 믿는 그런 뭐 사서삼경도 있고, 내용 보면 좋은 내용은 많지만 인류의 지난 일과 앞날이 기록되어 있는 거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책에도, 어떤 종교 경전에도 인류의 지난 일과 미래 일이 기록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한 개도 없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모든 건 사람이 지어낸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난 일과 앞날을 모르니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일까요? 우리 어제 말씀 배웠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성경이. 성경은 하나님 주신 편지예요. 이것이 사람이 지어낸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줘서 받아 적었다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글이란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경에는 사람이 쓸 수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인류의, 우리가 그렇게 궁금했던 지난 일과 앞날이 어떻게 될지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지난 일과 장래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기록하고 계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끝내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성경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영화를 보게 되면 각본대로 영화가 탁탁탁탁 진행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걸 발견하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대로 역사가 그대로 흘러왔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흘러왔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지난 일과 앞날을 다 하시니까 사람을 불러가지고 받아 적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누구든지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도요 진지하게 배우잖아요. 이건 사람이 적을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라고 다 믿어져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신이라면 사람하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고,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신이라면 사람에게 복도 주고 화도 줘야 되죠. 자, 만약 신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복을 못 줘요. 그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신이 계시는데 내 생사화복을 결정한다, 내 인생을 결정한다, 야, 내게 복도 주실 수 있고 화도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저 우상이 신이냐, 신이라면 한번 복을 줘보라, 한번 화를 내려보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돌덩어리가 어떻게 복을 주고 화를 줘요? 아무것도 못하죠. 뭐라 뭐라 카더라 지어낸 얘기 말고 확실한 증거 보여라. 복과 저주 줬다는 거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증거 대보라. 하나님은 그 증거를 딱 대신 거예요. 어떻게 대시냐면 성경에다 담아두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뭐 미국 역사, 중국 역사, 한국 역사
다 기록한다면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복과 저주를 내리셨던 큰 사건들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아, 이 성경을 가만히 배우잖아요. 그러면 꼭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당장 심판 안 하셔요. 계속 경고하셔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도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셔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런데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항상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 성경을 딱 배우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마음이 딱 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 맞구나. 왜? 인류의 지난일과 미래일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성경을 배우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 성경은 나와 관계없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기독교 경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배우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사는 이 세상 이야기고 내가 사는 역사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대로 야, 정말 인류 역사 흘러왔는데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증거들로 역사가 흘러가니까 다 밝혀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 믿어져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겁이 났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심판하신 걸 알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으면 심판받겠구나. 왜? 살면서 죄를 지은 게 너무 많으니까. 야,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는 정말 심판받고 지옥 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겠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정말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그 사람이 죄를 돌이키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려졌던 역사 속에서 사건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배워도 우리 충분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다 믿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 우리의 조상은 누굴까?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최초에 시작된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뿌리 말이에요. 우리의 선조. 최초의 사람은 누구며 어디서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예.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죠. 이걸 누가 알겠어요? 신이 계시다면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신이시니까 그걸 성경에다 기록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요. 그들의 이름을 아담 하와라고 부르셨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 하와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기였을까요? 청춘 남녀였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린 그때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 하와는 청춘 남녀로 만드셨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았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혼생활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행복이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벌을 동반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너무도 큰 죄를 짓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리고 세상에는 수고와 슬픔과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고생하고 살아야 되고 병들고 늙고 죽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도 자세히 나와요. 자, 이 에덴 동산 내용은 교회 안 다닌 분도 거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신화와 전설처럼 생각해요. 사람이 지어낸 얘기로 생각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런 분 있습니다. 에덴 동산 얘기하면 저 하늘 위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신화와 전설이 없어요. 모두 사실이에요. 모두 사실이고, 근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웬만하면 자꾸 하나님을 안 믿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 있었다! 요렇게만 하면 잘 안 믿을까봐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다! 위치를 딱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위치를 찾아내고, 요것이 에덴 동산 자리가 맞는가 조사를 해보잖아요. 딱 해보고 알았잖아요.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구나. 예, 위치가 모두 나타나요. 어디일까, 거기가? 예, 공주는 아닙니다. 공주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석유가 많이 나는 데 있잖아요. 중동, 사우디, 이란, 이라크. 모래가 있고 사막이 있고 하지만 석유가 많이 나는 땅. 예, 그곳입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0절 14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다 그 말이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개의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네 개의 강 이름이 나와요. 첫째 강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요 하윌라라는 곳이 오늘날 지명이 밝혀지죠. 요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에요. 자, 둘째 강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 이름은 히떼길이라. 아수로 동편을 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에덴 동산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에덴은 네 개 강이 흘렀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또 네 개 강이 흐르고 있으면 그것이 에덴 동산 자리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잘 보세요. 비손, 기온, 히떼길, 유브라데 네 개 강이 있는데 특별히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강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강이에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 되어 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중간을 뭐라 부르냐면 메소포타미아라 불러요.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제가 성경을 처음 배울 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니, 이 성경에 왜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왜 나와 여기? 여기서 인류가 시작됐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성경은 종교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성경에 바로 인류 최초에 시작된 자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도책입니다. 여기가 이란이고요. 여기가 이라크고요. 여기가 사우디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쪽에 보면 이라크로 흘러가지고요. 메소포타미아 바다로 가는 강이 있어요. 요걸 히떼길 티그리스 강, 요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요 두 사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 불러요. 이거 학교 때 배웠는데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에덴산 자리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이거죠. 첫째 강 비손, 둘째 강 기홍. 요 두 강은 지금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두 강을 찾으려고 막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노란색이잖아요. 요 노란색은 뭐냐면 사막이다 그 말이에요. 모래 언덕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모래를 아무리 뒤져봐도.
근데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 그 사막 한가운데 모래 언덕에서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 나무 화석들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자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곳은 분명히 옛날에는 큰 강이 흘렀다고. 강이 흘렀기 때문에 물고기, 조개, 나무들이 살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화석이 있는 건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지형이 변화돼가지고 강이 사라진 거지 분명히 이곳에 강이 흘렀다고.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버린 거예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1980년대에 있어가지고 어떤 과학이 발달했냐면 미국에서요. 하늘 높이 인공위성을 띄우잖아요. 거기서 땅으로 전파를 쏘면 땅속 10m까지 땅속에 어떤 지층 구조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우리 왜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면 사람 몸 안에 뼈가 쫙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땅을 찍는데 땅의 속에 무엇이 어떤 구조인지를 밝혀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이쪽으로 띄우는 거예요. 뭐 콜롬비아호 뭐 이런 위성들을 띄워가지고 자세히 찍어보는 거예요. 정밀하게 찍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래 사막 아래에 지하 5m, 6m 아래에 엄청난 강이 흘렀던 흔적이 쫙 나와버려요. 사막을 관통해서 아프리카까지 흘러가버려요. 그 사람들이 기온강, 비송강을 첫째, 둘째강을 모두 찾아냈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바로 이렇게 비송강, 기온강 두 개 강은 지금 지하에 흘렀던 게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지금 또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에덴산 자리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모래와 바다로 바뀐 거죠. 자, 보세요. 경향신문에 87년대에 자료가 나왔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바다다. 미국 미시시피 대학교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이분은 줄리어스 자린이라는 교수님이에요. 이 교수님이 인공위성 찍어가지고 이렇게 네 개 강을 쭉 밝힌 거예요. 신문에 이게 나왔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현재도 실존한다. 사라진 강 비손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 미국 우주 왕복선 고대 강줄을 찾아냈다. 예. 사막에 감춰진 고대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이게 이제 모래고요. 딱 투시해 보니까 강이 흘렀던 흔적이 쫙 나와버린 거예요. 이걸 MBC에서도 보여주더라고요. 콜롬비아호 인공위성이거든요. 딱 찍어가지고 모래 아래. 사우디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오겠다. 동아일보 신문이죠. 네푸드 사막 아래로 엄청난 강이 흘렀던 것이 쭉 밝혀졌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중동에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이 사실한 게 밝혀지는 시대예요. 이걸 누가 말했냐? 목사들이 말한 게 아니고요. 월간 과학지가 발표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이라크, 코로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다. 신문에서 다 발표해요.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났습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지역에. 에덴 동산이 어디로 갔냐? 예. 성경에 보면 지형 변화가 생겨서 지하로 내려갔다 나와요. 에스겔 31장에 에덴의 모든 나무, 그 레바논에 뛰어나와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즉 에덴 동산은 예, 뭐 꽃과 과일 엄청난 나무 엄청난 동물들이 살았던 너무 좋은 장소잖아요. 근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예, 지하로 내려버렸다고. 천재지변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가서 지금 지형이 바뀐 거죠. 근데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석유입니다. 석유. 자,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석유를 어디서 수입하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이라크에 수입하잖아요. 중동 땅. 이 중동 땅에 세계 석유의 그 70%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중동 저 모래와 바다에서 석유를 캐거든요. 야, 어떻게 저
모래 아래에 사막 아래나 페르시아만 바다에서 석유를 캘까? 석유는 모래가 바닷물이 바뀌어 석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석유가 되려면 동물들이 필요해요. 생물들이. 기름이 짜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천재지변이 해가지고요. 엄청난 동물들이, 그리고 그 동물들이 살려면 나무 풀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지하로 팍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위에 누르는 압력과 땅속에 뜨거운 열이 있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예, 그게 바로 기름이 짜져서 석유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게 있어요. 석유는 생물의 사체라고. 그런데 석유 캐는 게 뭐냐면 요렇게 바다에서 캐고요. 요런 모래에서 캐요. 사막에서. 아, 여기가 페르시아만, 예, 메소포타미아죠. 가만 보니까 이 석유를 모두 캐내는 장소 어디냐? 바로 에덴도란 자리였던 거예요. 이곳. 아, 그렇구나. 지금은 사막과 바다로 바뀌었지만 이 속에서 석유를 캐낸다는 것은 옛날에 이곳은 이런 바다와 모래가 아니라 엄청난 동물과 식물이 살았던 에덴도란 자리가 맞구나. 모두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사실이 밝혀진다고. 우리 시대에 이런 책이 계속 나와요. 성경과 과학, 창조의 과학적 증거들, 성경에 있는 과학적 사실들. 이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은 사실만을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에덴 동산이, 이게 사실이구나. 에덴 동산이 사실은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이 범죄함으로 저주 내리신 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예,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즉 죽는다 그 말이에요. 몸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늙고 병들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죽어야 될까? 예.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려고, 예, 바로 지금도 늙고 병들고 죽음 있잖아요. 고생이 있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보면 고생하는 거 이렇게 해요. 고생한 거 보셔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터 갔다가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사람은 누구나 고생하고 죽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초 조상 아담의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보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건가?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안 죽는 게 아니죠. 보면 유명한 김무생 씨 배우도 돌아가셨고, 감채부 김윤희 씨도 돌아가셨고, 민욱 씨도 돌아가셨고, 신성희 씨도 돌아가셨고, 조경환 씨도 돌아가셨고, 수사반장도 돌아가셨고, 예, 코미디언 구봉수 씨도 돌아가셨고, 이유 씨도 돌아가셨고, 90세 넘었던 송혜 씨도 돌아가셨죠. 누구나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김영삼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김종필 총리도 삼김 다 돌아가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탤런트 여운교 씨도 돌아가셨고, 아유, 이분도 돌아가셨고, 김영애 씨도 돌아가셨고, 윤소정 씨도 돌아가셨고, 박주화 씨도 돌아가셨고, TV에서 봤던 분 김장욱 씨도 돌아가셨고, 강순 씨도 돌아가셨고, 다 관 속에 들어가요. 뭐가 느껴져요?
이 관이 잘 보셔요.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좀 있으면 내가 이 관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들어갈 거고 헐고로 갈 거라고. 근데 이 헐고로 간 건 몸이 헐고로 간 거고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스피릿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주 내리신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음 건너가게 되면 내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심판과 벌을 받는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빨리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담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불신. 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근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비록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다가 온 세상이 심판받은 사건이 또 성경에 나와요. 그걸 노아의 대홍수라 그래요. 자,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바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또 자녀를 낳고 한때 이 세상에 인구가 아주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인구가 많은 동시에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계속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코로나가 온 세상에 퍼진 것처럼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차버렸어요. 예. 그런데도 사람들이 끝끝내 죄를 돌이키잖아요. 악을 계속 행하자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세상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우리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모으잖아요. 이렇게요. 모으다가 꽉 차면은 쓰레기통 비워버리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죄가 너무 많은 세상을 심판한 적이 있는데 뭘로 심판하냐? 홍수로 심판해버려요. 홍수를 내려가지고 세상 사람을 싹 다 멸절시켜버려요. 싹 다 죽여버려요. 그 사건을 자 보시죠. 노아의 대홍수라고 불러요. 이 내용이 창세기 6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 자세히 나오거든요. 왜 노아의 대홍수라 부르냐면 하나님이 대홍수 내려가지고 세상을 멸절시키는데 딱 한 가족이 살아남아요. 8명이거든요. 그 8명 중에 아버지 이름이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라 그래요. 집안이 잘 되려면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 아버지를.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배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배를 타고 살아남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처음 성경을 딱 배울 때요.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다 심판하고 멸절시키는데 왜 노아는 살려주셨을까? 왜 노아는 구원해주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왜냐하면 노아는 뭔가 남다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도대체 구원받은 비결이 뭘까? 그게 성경에 나오더라니까요. 자,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꽈득 찼다 그 말이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 가축이죠.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나와 있던 거예요. 이유가요. 요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노아의 사정 일대기는 이라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당시에 살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노아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요. 아무나 구원은 안 해줘요. 여기에 앉아있다 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냐면 노아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앞날을 알려주셔요.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그리고 노아야, 너는 배를 만들어라고. 그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셔요. 잔나무로 만들고 상중하 3천으로 만들고 길이, 넓이, 높이 다 알려줘요. 칸들을 막고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역청을 배 안팎으로 발라가지고 방수도 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줘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배를 다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야, 네가 왜 이 배를 만드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라고. 왜 배를 만드느냐면 홍수를 대비하는 거죠.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근데 심판한 날짜를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배를 다 만들고 나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랄지라도 배에 타기만 하면 살려준다 그러셨다고. 이 배가 완성되거든 다 배에 타라고 노아는 계속 말해줬던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가 배예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세히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 호흡하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노아는 이걸 계속 말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드디어 배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고,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홍수 내려가지고 완전히 멸절시킨다고, 지금 빨리 배에 타야 된다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배에 타는 거예요. 이 배가 구원의 배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군지 타기만 하면 된다고 노아가 외치는데 사람들이 비웃어요.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결국은 끝까지 안 타자 하나님이 동물들을 먼저 태우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 기다려도 끝까지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던 방주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홍수를 내려가지고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요.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요. 세상을 파멸시켰다고 말해요. 종말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죠. 노아의 대홍수는 어떤 홍수였을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지금도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무섭잖아요. 이번에 우리 여름에 폭우 내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세상이 지금 난리잖아요. 보세요. 지금도 홍수가 나면 무섭습니다. 이 브라질이 폭우가 내리니까요.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는데 산이 무너지잖아요. 홍수가 내리면 집이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산사태 벌어지고 난리잖아요. 완전히요. 이렇게 산사태로 마을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폭우가 휩쓸고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려요. 지금도. 예전에 한번 서울에 이거 우면산이에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산이 무너졌잖아요. 홍수 안 하면 얼마나 무서운가 보여드릴까요? 잠깐 한번 보셔요. 아, 지금 또 홍수 안 하면 무섭습니다. 강세 내린 비로 강처럼 변한 서울 남부순환도로.
우면 산 꼭대기에서부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로 위로 토사가 밀려듭니다. 같은 시각 다른 동에서 지켜본 우면산입니다. 정상에서 시작된 산사태가 마치 폭포처럼 산기슭을 도로로 쏟아집니다. 어제 오전 8시 5분 여하수 씨는 평소처럼 딸을 차에 태워 집을 나섰습니다. 약 15분 뒤 왼편 우면산 쪽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와 물이 쏟아집니다. 바로 앞에 있던 차량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여 씨는 급히 제동장치를 밟았고 토사가 유리창에 튀었지만 차량이 휩쓸려가는 것은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홍수는 이렇게 무섭잖아요. 원래 일본이 난리가 났죠. 폭우가 하루에 뭐 몇백 밀리씩 내리니까 다리가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집도 차도 사람도 다 떠내려가 버렸잖아요. 요때 400mm 왔을 때 이런 일 벌어졌거든요. 완전히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근데 하루 560mm 와버렸어요. 하루에 기록적 폭우로 마을이 쑥대밭이 돼버려요. 하루 만에 완전히 도시가 잠겨버려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노아 홍수는 이런 홍수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홍수가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노아의 대홍수가 어떤 건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정도의 홍수가 아니고요. 이래 돼 있다고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진 거예요. 하루에 560mm 와도 도시가 잠겨버리잖아요. 40일 밤낮으로 내려버리니까 비를 퍼부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인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홍수가 나도 산 잠긴 거 못 봤죠? 예, 노아 홍수 때는 산이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앞에 하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기 특별히요 새가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새가 죽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공주에 홍수가 나가지고 공주에 있는 산이 다 덮여면 짐승은 다 죽잖아요. 근데 새는 삽니다. 왜요? 날아가면 돼. 날아서 서울로 가면 돼요. 근데 서울에 있는 새도 죽어버렸어. 왜요? 홍수로 다 잠겨버린 거예요. 이거 뭘 말하냐면 지금의 홍수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즉 온 세상이 잠긴 대홍수예요. 거기에 노아 방주만 딱 떠 있는 거예요. 이런 홍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또한 하늘에 비만 내린 게 아니에요. 여기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있잖아요. 땅 속에 샘이 있는 거 아시죠? 바다 속에도 샘들이 있잖아요. 근데 샘들이 터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강력한 지진이 와야 돼요. 땅이 쪼개져야 샘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샘이 터진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예, 터져서 갈라진다 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비만 쏟아진 게 아니고요. 땅도 모두 파괴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파멸하리라. 즉 땅도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파괴되어버린 대재앙이에요. 대격변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기품의 샘이 터지니까 강력한 대형 지진 오는데 뭐 진도 9.0 이상, 진도 10, 10이 오니까 땅이 쪼개져 버린 거죠. 속에 있던 기품의 샘이 터지고 그리고 산이 무너지고 동시에 땅을 때니까 화산이 폭발해 버린 거죠. 완전히 폭발하고 사람은 화산도 맞고 동시에 비가 쏟아지죠. 완전히 퍼버버리니까 엄청난 흙탕물이 지나가면서 휩쓸어버린 거죠. 그리고 바다 속도 터지는 거예요. 바다 속에도 기품의 샘이 있잖아요. 바다 속에도 강력한 지진 오니까 바다 속에 있는 기품의 샘이 터지고 바다 속에 화산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물고기가 놀고 있다가 터지니까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바다 속에 화산도 폭발하니까 이렇게 폭발하고 완전히
바다 속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벌어지니까 물이 엄청 올라오잖아요. 솟아난 것이 바로 헤일, 쓰나미인 거예요. 이대로 바다 속에 세임이 터지니까 화산이 폭발하니까 화산재와 함께 흙더미 같은 흙탕물이 밀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육지로. 육지는 땅도 파괴되고 바다도 파괴되고 이렇게 휩쓸고 지나오니까 이게 지구로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밀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면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신 거 완전히. 그 사람과 짐승과 기능업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쓰러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 그와 함께 방주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창이라 했더라.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지구 온 땅을 물 덮치고 물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휩쓸어 죽어버린 거예요. 흙탕물에 완전히 밀려 죽어버린 거라고. 이 만약에요, 이 노아 홍수를 지금 시대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시대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 빌딩 있잖아요. 산이고 다 무너지고 이 완전히 휩쓸어버립니다. 한번 상상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셔요. 이래 될 거예요. 바다 쪽에서 엄청난 게 밀려오고 다 파괴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게 파멸인 거예요. 보면 어떤 일이 벌냐면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지진이 벌어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산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산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벌어지고 지진이 벌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대재앙이에요. 완전히 지면에 휩쓸어버려서 죽이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셔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을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걸 들어서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하늘에 비를 내리고 바다도 파괴시켜버리고 땅도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죽으면서 믿지 않았던 걸 뼈저리게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셔요? 이 하늘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고 땅을 주시고 바다를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이 모든 걸 다 파괴시켜버릴 수 있다고 말해요. 자, 이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예? 예.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과학자들이 얼마나 따져봤겠어요. 뭐 지질학자, 화석학자, 인구학자, 인류학자, 환경학자, 식물학자 다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요? 100% 사실이란 거예요. 제가 왜 성경을 믿게 됐냐면 바로 노아 홍수 때문이에요. 이 노아 홍수가 사실이란 것은 증거가 너무 많아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에요. 어릴 때 이렇게 이제 꼬마 때 자다가 오줌을 싸잖아요. 그러면 그게 흔적이 남아. 이불에 오줌 지도를 그려버리잖아요. 흔적이 안 남으면 참 좋겠는데 다음날 보면 탁 이불에 쫙 그려놨어요. 오줌을 넣어도 흔적이 남아요. 하물며 세상이 모두 파멸된 대홍수예요. 흔적이 남고 말고요. 하나님이 흔적을 그대로 남겨놔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가장 쉬운 흔적이 뭔지 알아요? 높은 산 꼭대기에 물고기, 조개화석, 고래화석까지 박혀있다고요. 그건 뭔 뜻이냐? 이 산이 모두 잠겼다는 증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하늘과 땅이 진동한 상상 못할 대격변인데
지금부터 쉬운 거니까 금방 설명할게요. 성경의 대홍수는 뭐라고요? 사실이었다고. 사실이었다고. 예. 그 사실이 뭐냐면 고지대, 높은 산이죠.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도 증명한다고. 이런 물고기 화석이 예, 강이 없고 예, 어디서 발견된다? 높은 산에서 발견된다고 말해요. 그 말은 물고기 화석이 산에서 발견되는 것은 산이 옛날에는 바다였다는 증거죠. 잠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최고 유명한 과학자에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8,800m 사람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예, 황금의 지층 여기 보면 물고기하고 조개화석이 수두룩 박혀있다 그 말이에요. 남미에 가면 안데스 산맥 3,000m, 4,000m 저도 가봤거든요. 볼리비아, 페루, 칠레 이런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에 조개화석은 산들이 융계성을 의미한다. 원래 바다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이런 조개들이 산에서 나와요. 지금의 칠레 예전엔 바다였다. 산에서 조개, 물고기, 고래화석까지 나온다고. 이게 고래화석이 3,000m 꼭대기에서 나와버려요. 예. 캐나다 로키 산맥은 바다였다. 여기 산 꼭대기에서 어려운 화석이 발견돼요. 이 캐나다 로키 산맥이거든요. 여기서 여자분이 조개도 캐고 화석을 물고기도 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 태백시에 산 꼭대기에서 이게 산이잖아요. 여기서 바다에 사는 조개, 물고기, 삼류충 매우 다양한 화석이 나와요. 이런 화석들이. 이건 전라도잖아요. 전북 진안이자 마이산 여기에 조개화석 보이죠? 물고기 조개화석이 나와요. 이건 경상도예요. 포항이에요. 암석을 깨는데 소라화석이 쑥 나와버려요. 이건 울산이에요. 무령산 벽에 조개가 박혀있어요. 애들이 산에 가서 뭐 하느냐? 예, 조개화석 해요. 아, 산을 덮었던 노황수가 사실이구나.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갑작스러운 대격변으로 매몰이 돼야 돼요. 즉 엄청난 이 흙더미 같은 게 물이 흘러가면서 밀고 지나가잖아요. 그대로 팍 덮고 찍어버려야 돼요. 파묻혀버려야 돼요. 그래야 화석 뽕이 떠지잖아요. 근데 대격변으로 매몰이 돼야 되는데 갖가지 화석이 나오는데 500만 마리가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혔다. 이건 대홍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야,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을 지도에 표시했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즉 노황수가 정말 있었고 그때 다 파묻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지각층 75% 퇴적암이 대홍수를 뒷받침한다. 자, 퇴적암은 이걸 말해요. 퇴적지층. 요 퇴적지층은 어떻게 생기냐면 물에 의해서 흙과 모래, 바위들이 운반되는 거예요. 엄청난 물이 나면 홍수가 나면 계곡에서 흙탕물이 와 밀려 내려올 때 그때 뭐 흙이고 뭐 돌이고 바위고 다 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물이 엄청 더 많으면 더 많은 걸 밀고 내려오겠죠. 이런 퇴적층이 생기기 위해서는 물이 엄청난 걸 이동시켰다 그 말이에요. 흙더미를. 근데 노아의 대홍수 언적이 생생하다. 미국 가게 되면 이런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지구 속살을 보여줘요. 이거 땅 속을 이렇게 파졌거든요. 보니까 엄청난 퇴적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뒤는 땅이 다 이래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높이가 얼마냐? 예, 근 2,000m 가까워요. 이만한 흙을 운반하려면 어떤 홍수를 해야 되냐고. 산을 모두 덮었던 엄청난 홍수가 산이 파괴되면서 흙더미를 밀고 확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예, 물고기 조개화석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중국도 보세요. 이런 엄청난 퇴적층이 있죠. 이곳에서 이런 물고기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대륙 곳곳에 남겨진 노황수의 증거 이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전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아도 퇴적지층, 아프리카도, 오세아니아에도, 유럽에도 지구 전체에 퇴적층이 널려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신문에게 나오죠.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노황수는 역사적 사실이 입증이 된 거다. 증명이 된 거다. 동아일보 신문이죠. 2000년도 9월 달에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과학화제 신문도 노황수 실제 발생한 거다. 예, 전부 다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니까요. 야,
제가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그래서 제가 몸을 잠깐 풀어볼게요. 자, 깍지 한번 끼고요. 자, 앞으로 쫙 붙고요. 자, 위로. 자, 뒤로 채침에 소리 한번 지를게요. 으아! 자, 예. 또 앞으로요. 앞으로 한번 쭉 또 뻗을게요. 쭉, 쭉. 예. 다시 올리시고요. 예. 또 뒤로 한번 또 짓겠습니다. 으아! 자, 이제 팔을 푸시고요. 자,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 자. 예. 그 다음 오른쪽으로요. 이렇게. 예. 어제 목사님이 박수 치자 그랬죠. 예, 저도 박수 한번 쳐볼게요. 박수 세 번 칠게요. 세 번. 자, 제가 또 박수 두 번. 제가 부르는 숫자에 1을 빼고 치는 거예요. 세 번 그러면 두 번 치면 돼요. 아셨죠? 자, 박수 두 번. 자, 박수 세 번. 그렇죠. 자, 박수 한 번. 아. 네. 자, 10초간 박수 열나게 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성경을 제가요, 처음 배우면서 어떤 생각 들은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거구나. 성경을 배우면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 배울만 하죠? 예, 노왕서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라니까요. 우리 저 산에 가잖아요. 공개는 산도요. 나무 걷어내고 나잖아요. 다 퇴적지청이에요. 화석도 보면 다 파묻혀 죽은 거예요. 자, 계속해도 될까요? 네. 예, 제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노왕서가 정말 빼박, 확실한 사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자, 밑에 읽어볼까요? 지금 또 아라라산에 있을까? 자,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탔던 배를 노아의 방주라 하잖아요. 창세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제 하나님 물을 점점 빼시는 거예요. 근데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산이라고요? 아라라산. 뭐라고요? 아라라산. 제가 어떻게 들렸냐면 아라라 이렇게 들렸어요. 아라라. 자, 보면 이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했는데 더 신기한 게 뭐냐, 아라라산이 지금도 존재하는 산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터키라는 나라에 있어요. 중동 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위에. 즉 우리 방주가 떠내려가다가 그 아라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산이에요. 지도로 책을 보게 되면 아라라산 해발 5,165m, 백두산의 두 배쯤 되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는 눈이 내린데 얼음으로 항상 덮여 있어요. 요 아라라산은 여기에 지금 노아 방주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건요, 이쪽 지역 사람들은요, 이 아라라산을 이렇게 불러요. 노아의 산, 방주의 산, 고통의 산, 재난의 산. 즉 실제로 뭐냐면 아라라산이 예, 바로 노아 방주에 머물렀던 산이다 그 말이에요. 산 이름은 안 바뀌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방주가요, 이 아라라산이 해발 이제 5,165m니까 산 꼭대기는 얼음으로 꽝꽝 얼어 있거든요. 그 얼음 속에 나무로 만든 노아 방주가 발견됐다는 거 알아요? 너무 놀랍죠? 이 방주가요, 이제 그 옛날 이제 역사책을 보잖아요. 2700년에 기록된 역사책부터 어떤 내용이 계속 있냐면 사람들이 아라라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방주 조각을 가져왔다. 이런 내용이 계속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고 1800년대 이래로 200명 이상이 아라라산에 올라갔다가 방주를, 파편들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1800년대에 터키에서 큰 지진이 벌어졌는데 아라라산에서 지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일부가 부서진 것 같아요.
그게 얼음 밖으로 뜨거울 때 태양이 많이 비출 때 한여름 때 좀 이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걸 사람들이 가져와서 조셉은 노아의 방주였던 게 밝혀졌던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요. 여기 보면 터키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0m 관광객이 붐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산정 산꼭대기 얼음 속에 있다. BC 700년부터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는 기록이 특히 1800년대 이후로 엄청 많아. 이렇게요. 계속 있죠. 1900년대. 그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런 책을 내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자기가 봤다고. 이런 책들이 많아요. 제가 몇 가지 보여줄게요. 조선일보 신문 1970년도인데요. 노아 방주 발견했다. 고고절 깜짝 놀랐다. 이 사람 누구냐면 프랑스의 페르난도 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아들과 함께 아라산 올라갔다가 이 방주 조각을 가져왔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역청이 발려있는 노아 방주와 맞는 거예요. 노아 방주는 실제로 있다. 1990년대 제임스 어윈이라는 아폴로 타고 달나라 갔던 우주 비행사예요.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아라산 지나가다가 자기는 노아 방주를 봤다고 찍었던 사진을 여기 해발 4000m 지점 그걸 보여주면서 막 강연했잖아요. 그러다 2010년도에 이 터키하고 홍콩에서요 아라산 노아 방주 탐사대를 조직해요. 그리고 7년에 걸쳐가지고 그 방주 찾으러 노려가다가 발견했잖아요. 2010년도에 실었잖아요. 성경서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 터키 아라라산에서. 이게 홍콩 신문에 실렸잖아요. 보면은 기자회견도 하고 가져와가지고 방주 조각을 7개 공간이 드러났다. 7군데를 얼음 속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배라는 걸 발견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산에서 찍은 사진이 여기다 얼음이잖아요. 이곳으로 여기 뭐가 좀 널빤 찍었던 게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노아 방주를 알았던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큰 산꼭대기에서 큰 통나무들 이게 배 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주 조각을 가져와가지고 예, 전시하고 보여줬죠. 미스터 알텐이란 방주 전문가는 동부 터키 아라산에서 발견된 구조물이 전설적인 노아의 방주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자, 이 뉴스에서 보여주는데 지금 홍콩은 중국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못 가지게 합니다. 하나에 못 믿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 TV에서 뭐가 나온 뉴스 시간에 노아 방주는 사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단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중국말로 나와요. 근데 뭐 중국말 다 알아들으시죠? 예. 중국말 정도야 뭐.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라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라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영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라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 월간 과학지가요. 과학자 이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성서의 세계, 성경의 세계,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이렇게 말했죠. 구약 성서에는 신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여러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신화적인 사건들은 가공의 이야기 아니라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모세 홍해 기적 등
실제 사실이라는 걸 밝혀지는 거예요. 이걸 월간 과학지가 발표했죠. 유적 발굴이 성경의 진정성을 지지하다. 자, 경주가 신라의 예수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땅을 파보니까 온갖 신라시대 금관 도자기 너무 많이 나오죠. 아, 박물관에 전시돼 있죠. 아, 신라가 신라의 예수도가 맞구나. 그렇게 하는 걸 고고학이라 하잖아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고고학적으로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는 뜻인 거예요.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유적 발굴이 성경의 진정성을 지지한다. 구약 성서 증명하는 유물 보세요. 수많은 유물들이 박물관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책이다. 고고학적인 발굴 통해 증명된다. 예. 성경은 같이 읽어볼까요? 사실입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든 신이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사람이 살아는데 필요한 햇빛, 공기, 물과 모든 동식물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정직하셔요. 저와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불리하면 속이고 또 거짓말도 잘 또 속기도 해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못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셔요. 하나님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다 사실인 거예요. 여기 볼게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두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성경을 믿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예, 제일 여기 앞에 성경 비춰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정직, 진실, 그러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다짜요, 다짜. 즉, 이 성경 내용은 창세기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사실이라고요. 예, 천국, 지옥이 있다는 말도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게 있어요. 자, 볼게요. 창세기 9장 10장에는 노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말씀해 주셔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야벳이며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홍수의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즉 이런 말이죠.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이 나와요. 노아의 가족은 8명이라 그랬죠. 네 상의 부부예요. 노아 부부 아들이 샘, 함, 야벳인데 이들의 부부가 나와서 요 네 상이 나와서 예, 자손이 퍼져가지고 오늘날 바로 우리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사람도 모두 노아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앞에 한번 볼게요. 제가 샘, 함, 야벳이라 했는데 이거 보고도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계사 시간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무슨 족이냐면 샘족이라 배운 거예요. 아시아 쪽은. 유럽 사람들은 주로 야벳족이라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주로 함족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샘, 함, 야벳이라고. 야, 이거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다 맞네. 우리 모두 노아의 후손이네. 이것도 모두 사실이에요. 성경 전부 다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역사 흘러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홍수가 그치고 다시 하나님이 세상 지형을 바꾸고 다시 산이 오르고 강도 생기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와서 다시 후손들이 퍼져서 지금의 세상이 되었는데 예, 방주에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져서 살아라고 했는데 흩어짐에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다시 숭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왜?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오래 한 사람은 우상에 꽉 잡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이 할머니가 70대 중반쯤 됐어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하잖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뚱하게 계시면서 뭔 얘기도 안 듣고 나중에 뭐라 했냐면, 목사님 내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속이에 경 잃는 거라고. 목사님 입만 아플 겁니다. 뭐 애써가지고 저렇게 아이고 하지 마라고 하지 마라고. 나는 안 된다고. 그리고 왜 안 되냐고, 제가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고. 이 어르신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나는 70평생 아기 보살만 믿었어요. 자기는 평생 부처님만 섬겼대. 또 어떤 분은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종교 바꾸면요, 아이고 집안에 우환이 와요. 우리 자식들이 다 잘못돼요. 나 못 바꿔요. 왜 그러냐면 이 어르신이 나쁜 마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또 절에 가가지고 또 우상들 앞에서 복비는 내용이 뭐냐면 다 자기 자녀들 잘 되라고 그거 빌잖아요. 근데 문제는 복을 비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비는 대상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돌아오냐면 또 그 카더라 그 말에 속았다 그 말이에요. 아유 카더라 뭐 종교 바꾸면 난리난다 카더라.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는 유일신 하나님 말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신이에요. 창조주. 우리가 지금 종교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유일한 신인 하나님께 가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가야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우상을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요. 어떻게 증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한 개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 나라를 만들고 요 나라가 하나님을 증가하는 나라라고, 증가하는 민족이라고. 그 나라 잘 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유일신한 걸 너희가 알게 되고 우상 버릴 수 있다고 하고 한 개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세계 230개 나라 중에서 세상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 사람들을 유태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성경 이사야서에 43장 이런 말씀 나와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세계 나라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죠. 동방 예의지구. 미국은 서쪽에 있죠. 세상 중앙에 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요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 불러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선택하셨냐?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려고. 어떤 사건에 목격자나 증인이 있으면 그 사건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요 이스라엘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맺고 있고요. 이스라엘 대사관이 한국에 있죠. 그리고 노벨상을 독식한다. 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머리가 좋아지고 세상에 가장 큰 상인 노벨상을 휩쓸어버리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자본의 비결,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세계 최강 성공 집단 유태인,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집단 유태인, 머리 좋고 돈 잘 벌고 고 요 유대인들, 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요 이스라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은 항상 작은 국가로 존재해왔다. 1500만의 유태인. 그들은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전체 노벨상 수상자 300명 중 93명과 세계 주요 지도자 30%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바로 지금의 중동 땅, 예, 그 사우디아라비아 위쪽, 그 이스라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있던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 조상의 이름이 뭐냐면 어떤 분 이시라 그러는데 이시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시가 아니고요. 창세기 12장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라고요? 예, 아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마.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는데 만드셔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냐면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천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의 역사인데 왜 기적을 내려주셨냐면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한 유일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은 기적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두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은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끝에 아주 중요한 말 나와요. 읽어볼까요? 언약. 자,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약속을 맺는 거예요. 한 500년간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다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하나님과 계약 맺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예, 언약을 딱 맺은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었냐? 이 내용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 내린다는 언약을 딱 맺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과 저주 내리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신됨을 알리라. 너희가 지금부터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고 어떤 복을 주는지가 3500년에 기록된 레위기, 뭐 신명기 이런 구약성에 자세히 나와요. 너희들은 나라가 번창할 거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거고 자식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가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고 항상 복을 주실 거라고,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민족으로 만들어주실 거라고. 이스라엘이 좋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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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생각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나는 반드시 벌을 내리라, 저주를 내리라. 저주는 너희가 나라가 쫄딱 망한다고, 다른 나라 쳐들어와서 너희 국토를 초토화시켜버리고 너희가 고향에 살지도 못하고 뽑혀가지고 전세계 흩어지고 멸시와 학대와 죽음을 당할 거라고,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민족이 될 거라고. 즉 이런 약속을 맺은 거예요. 순종할 때는 제일 잘 되고 불순종하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는, 예,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운명이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신당부하셔요.
반드시 순종하라고 이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걸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 중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복을 주시겠다고.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복 받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말해보라.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어떤 것도 다 들어주마. 한 가지만 말해보라면 어떤 복을 달라고 하고 싶어요? 예? 뭐라고요? 뭐라고요? 쌍꺼풀 수술해달라고요? 어떤 분 주름 좀 펴지게 해달라. 어떤 분도 그러더라. 로또 복권 거 1등 번호 좀 알려달래. 아유, 뭐 이렇게 쫀쫀한 걸 말해요. 좀 통 크게 한번 말해보셔요. 네? 자, 제가 말해볼게요.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너 원하는 거 말해보라.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처럼 살게 주십시오. 즉, 하나님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 얻는다.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 왜 저는 그 복을 달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좀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슬프고 힘든 게 너무 많아.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는 게 절대로 만만치가 않잖아요. 병도 들고 근심도 왜 이렇게 많고 때로는 왜 이렇게 열등감도 느끼고 때로는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죽는 것도 너무 싫어요. 병 걸린 것도 싫고 서름 받는 것도 싫고 무시받는 것도 싫고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정말 존귀하게 영광받으며 영원히 기쁘게 즐겁게 늙지 않고 아름답게 사랑을 듬뿍 주고받으며 귀하게 대우받고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죄도 없고 기쁘고 즐겁게 정말 그렇게 영원히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걸 영생이라 말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영생 받으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예, 그 영생을 얻고 천국 가려면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았잖아요. 죄는 왜 무서운 줄 알아요? 벌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벌 때문에. 죄를 지으면 감옥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벌 받으려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천국은영 죽었다면 지옥에 뚝 떨어져가지고 지옥 불못에 가서 영원히 슬피 울며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게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한 가지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느냐 하면 바로 죄를 해결해 줄,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줄, 영생을 줄 구세주를 보내주마 약속하신 거예요. 그 구세주를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앞에 한번 보시죠.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잖아요. 영혼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셨죠. 말씀하셨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해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아,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게 가능한 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딱 만져주니까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봤던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분이 누이길래 봉사의 눈을 만지니까 봉사가 눈을 떠냐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바람을 불었다가 멈추게 하시고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분이 누이길래 바람이 저분의 말에 순종하는 거. 누구냐면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딸아이가 죽어서 집안에 초상이 났는데 예수님이 가시더니 죽은 이 여자아이를 일어나라 하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죽은 지 나흘 된 한 사람을 살려주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땅에 묻지 않고 죽으면 동굴에 넣어요.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죽은 거예요. 온 가족이 설파할 때 예수님이 딱 가셔가지고 그 동굴 문 앞에 죽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이미 시체에서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난다고, 썩는 냄새가.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딱 가시더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이분이 누이길래 죽은 지 나흘 된 자가 살려내시는 거.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뭐냐면 목숨 생명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 사람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더라고. 심지어 풀벌레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누가 주셨을까? 내 몸에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걸까? 색깔도 무게도 냄새도 모르겠지만 생명을 분명히 벌레에게도 동물에게도 주신 분이 있는데 누굴까? 어릴 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목숨은 하늘에 있다고,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던 하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생명 주고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다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니까. 예수님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주느냐? 돈 많이 바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거저 주신다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정말 하늘과 땅이 뒤집어질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영생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하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 뒤를 구름대처럼 우르르르 몰려 막 따라와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영생은 원하지 않고 엉뚱한 걸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뭘 해달라 그랬냐? 영생보다 뭐라고요?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 당시가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도 식민지 삼아 있었던 거예요. 식민지로 살면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들 힘으로는 로마에서 못 벗어나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게 가능한 분이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면 태풍 불어가지고도 로마를 날려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 우리 로마에서 좀 해방시켜 주세요.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육신 좀 편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다는 영생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이 말씀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영생을 거절해요? 영생을. 로마에서 해방해 줘봐야 몇십 년 살다가 죽겠죠.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죽었다면 지옥이잖아요. 참 너무 답답했어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왜? 사람은 개, 돼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개하고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가축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존귀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영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주셔서 영생하도록 해주셨다니까요.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못 가는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러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영생 준다 할 때 그걸 원했어야죠. 근데 이들은 영혼에는 관심 없고 영생 얻는 관심 없고 자꾸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것밖에 안 바라는 거예요. 집안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몇십 년밖에 더 되냐고.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려고요. 계속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천국, 지옥, 영혼 구원받아야 된다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고 영생 주러 왔다고 계속 말씀하셔요. 3년 동안.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적은 숫자의 유태인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요. 나머지는 예수님을 배척해버려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군 줄 알아요?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비록 어부였어요. 하지만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그는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구원받느냐? 교회 다니고 성당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정말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해요. 돌이키라고. 근데 돌이키진 않고 자기 죄를 지적하자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막 예수님 우르륵 따라다니니까 시기심도 막 생기는 거예요. 질투도 생기고. 어떡하냐. 이러다간 우리 입장이 곤란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지. 어떻게 죽여야 돼? 가짜야. 저 가짜라고 우리가 뒤집어 씌워야 돼. 즉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럼 뭐야? 가짜야. 가짜는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것도 자기들 손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 사람,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여요.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을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앞에 가서 재판받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참 보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끌고 오더니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가는 거예요. 새벽부터 찾아가요. 새벽에 가더니 총독 빌라도 이 사람을 죽여주시오. 빌라도가 아니 누군데 새벽부터 와서 죽여라고 난리냐고. 누구냐? 예수라. 빌라도는 깜짝 놀랐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다 파악해보라고 뒤조사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계속 구원받아야 된다고 천국 지옥을 말씀하시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이미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여달라니까 빌라도가 뭐라 했냐면 돌아가! 이분은 죄가 없다고. 그럼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마귀에 쉬어가지고요 너무너무 악랄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사람을 막 선동하더니 폭동 분위기 막 일으키는 거예요. 빌라도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오. 만약 예수를 안 죽이면 우리가 엎어버릴 거라고 구태타 일으켜버릴 거라고 폭동 일으킬 거라고 밀란 일으키는 분위기를 막 만드니까 빌라도가 확 당황하는 거예요. 처신 잘해야 되잖아요. 딱 뭐 하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제일 큰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우리나라 광복절 때 죄수 풀어주는 것처럼 그 유월절 기간에는 어떤 죄수라도 한 명은 방면해 주는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부 아는 아주 악질 살인범 사형시키려고 공개 처형시켜버리려고 붙잡아뒀던 살인범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바라바예요. 빌라도가 병사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야! 바라바 데려와라! 바라바 딱 세워놓고 여기 예수를 딱 세우고 빌라도가 딱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우고 바라바 딱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둘 중에 한 명 풀어주마.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빌라도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해도 설마 저 악질의 살인범 풀어주라겠냐? 근데 유대인들이 어처구니없는 짓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뭐라고? 예수를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빌라도가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를 풀어주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결국은 빌라도가 뭐라냐면 이 빌라도 이놈도 비겁하지. 아무리 그래도 죄 없는 분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폭동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지자리 지키려고 대야에 물 떠오르더니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관계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분을 죽이는 죄값은 나는 못 받는다. 유대인 너희가 죽여달라 했기 때문에 너희가 받아라. 그때 유대인들이 엄청난 말을 해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걸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늘 이에 바라보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 내용을 영화로 만든 걸 한번 보죠.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살인자 바라바인가? 아니면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인가?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신성모독으로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이전을 보라.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주십시오. 이래도 모자라는가? 이제는 보고하는 소린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대들 앞에서 난 손을 씻었고 그대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힐 원하나 난 아니요. 나는 이 자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베나데. 그들의 원대로 해주. 자, 끝에 여기에 이렇게 말했죠. 그들의 뭐라고요? 원대로 해주어라. 여기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뭘 원했죠? 축복을 원했어요? 저주를 원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데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릴 자다. 저주를 원했잖아요. 원하는 대로 저주가 내려와 버렸다니까요. 20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처절하게 심판받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지옥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는데 사람이 왜 지옥 가냐? 자기가 천국을 원하지 않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저주받기를 지옥 가기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보면 이랬잖아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여기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모여있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저주를 원했죠. 요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년 뒤에 AD 70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40년이 못 돼가지고 처절히 심판받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역사 속에서 제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날을 AD 70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로마의 타이터스라는 장군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는데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이스라엘 자꾸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국토를 짓밟아버리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나중에 성을 깨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110만 명쯤 모였다 되어 있거든요. 9만 7천 명 빼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보통 전쟁하면 군인만 죽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적었던 유대 전쟁사의 기록에 자세히 나와요. 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임산부를 배를 갈라 죽여버려요. 갓난아이를 다리를 잡고 땅에 동대쳐 죽여버려요. 할아버지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피가 발목이도 적시고 피가 튀어서 무릎도 적셨다고. 그 작은 성 안에 100만 명 이상을 죽여버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날을 제일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9만 7천 명을 로마로 끌고 가서 노예로다 팔아버려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너무도 비참하고 저주받은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로마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 너희 땅에 살지 마. 고향에서 나가. 너희 족을 떠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에 못 사는 거예요. 왜?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뽑아가지고 전 세계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 세계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사람이 반겨줄 리가 없죠. 천덕꾼이 되잖아요. 지켜줄 군대가 있어요. 정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항상 찬밥 신세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고 특별히 유럽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너무 싫어했잖아요. 왜? 예수를 죽인 악마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중세 때 카톨릭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지나가면서요 십자군들이요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을 보면 쳐들어가가지고 산채로 십자가에 마을 사람 다 못 박아 죽였잖아요. 불질러버리고 100만 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는 보면 계속 저주와 학살의 역사예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1939부터 45년까지 6년 동안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 일으키면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 600만 명은 유대인 씨가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인구 3분의 2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300만 빼고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요. 히틀러가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포로 수용소를 지어요.
근데 포로를 모으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싹 다 끌어모아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 박멸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 당시 있었던 일이 사진, 뭐 필름 고대로 남아있잖아요. 한번 보셔요. 자, 유태인.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졌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펴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는 모두 서기 어렵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망궁, 나라 없는 한 속에 살았고 히틀러 때 600만 대학살을 당했다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히틀러에서는 600만 명의 대학살을 당했죠. 아우슈비츠, 폴란드 포로 수용소예요. 이 수용소에서 100만 명 죽였다더라고요.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 당시 사진입니다. 목 매달아 죽이고, 총살시켜 죽이고, 새 파이프로 때려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이 수용소는 한마디로 유대인에게는 지옥입니다. 자기 옆에 친구가, 가족이 끌려 나가가지고 맞아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소원이 뭐냐면 이곳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못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이중 철조망으로 딱 쳐놓고는요, 6000볼트의 전류를 흘려버려요. 철조망 만지는 순간 달라붙어버려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독일을 갔는데요, 부켄발트라는 지역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바깥에 이중 철조망이 쫙 있는데 보는 것만 해도 막 지금도 만지기가 두려워요. 그리고 이 게스실에요, 샤워시켜준다고 사람을 이 샤워실에 불러놓고는 문을 닫아버리고 독해서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15분 동안 뼈하고 근육이 뒤틀리는 고통받고 죽는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 이제 뻘거벗은 상태에서 고통받고 죽었잖아요. 나중에 이 죽은 사람들의 손끝을 보니까 손톱이 모두 부서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문을 철문으로 닫아가지고요, 철문이 손톱 쪽으로 펴 있다고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 시체 나오면 이걸 화장터에서 태워버려요. 하루 종일 포로 수용소에서 화장터 연기 올라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완전 지옥 같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타다나면 해골이 수북이 쌓여 있고요. 독일이 패망하면서 미처 시체를 못 치우고 도망갔어요. 그때 연합군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모두 죽어갔어요. 약 2000년간 저주받은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전 세계 흩어졌고 조롱과 멸시와 학살을 당하고 도시는 폐허가 되고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딱 보여주면서 저주받은 정인으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자 어떻게 저주받은지 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했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면 기록된 모든 걸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이 기록된 건 뭐냐면 3500년 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기록, 언약 맺었던 게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뜻이 뭔지 알아요? 신신당부했다 그 말이에요. 즉 언약 맺은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끝까지 나를 배척하면 기록된 대로 형벌을 받을 거다. 여기 기록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않으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보셔요.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자기 땅에 뽑혀서 전세 흩어졌고 칼을 빼어 따르게 하리니 2000년간 피의 역사고 땅덩어리가 하나의 비를 안 내려가지고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딱 보잖아요. 저주 받았다, 저주. 누구나 알도록.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다 큰일 난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이렇게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구나. 성경 그대로 하시는구나. 복도 주셨지만
이스라엘 끝까지 예수님 배척하자 기록된 대로 저주 내리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샘플, 즉 이스라엘은 우리들의 하나의 본보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뜻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도 예수님을 배척하자 나라가 망하고 2000년간 저주받은 것은 우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지에 대한 본보기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독일에 포로 수용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옥 가요. 그 지옥도 어떤 지옥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옥은 불못이라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불에 의한 고통이에요. 연못에 물이 많지만 지옥은 불이 가득한 곳이에요. 슬피 울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부득부득 갈겠냐고.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리로다. 이스라엘에게 기록된 대로 저주 내리신 것처럼 지옥도 기록된 대로 저주가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구원받은다 하면 지옥 가도 내가 갈 거니까 내게 전도하지 말라고. 왜 그 말 안 줘요?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옥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뭐라 말했어요? 그 예수님 죽이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 죄값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모르니까 함부로 말했잖아요. 2000년간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거 보셔요. 너무도 끔찍하게 저주받았잖아요. 어떤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빌잖아요. 제발 말씀 한번 들어달라고, 이 수양이 한번 와달라고 회비 내가면서. 여기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밥도 하고, 보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보십시오. 비 오는 때 주차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환경 미화합니다. 그분들이 자기들 돈 내고 다 이렇게 봉사해요. 이 더운 여름에 피서 안 가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니까. 왜 그렇게 애원하면서 제발 이 말씀 좀 들어달라 그러냐고. 정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쉽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해서 2000년간 저주받는지 여러분 인터넷 다 찾아보세요. 성경대로 예수님 배척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저주가 다 내려왔지.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애원하면서까지 제발 이 말씀 좀 듣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지옥, 성경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나 성당을 안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교회 다니고 성당 다녀도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배척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다 진실인데 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했을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고. 예수님이 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배척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라,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보면 거듭난 건 자기가 알아요. 평생 한 번 있는 경험이에요. 근데 지금 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아도 집사, 권사, 장로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요? 정말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번에 왜 이 집회하고 있냐, 왜 이 말씀 배우느냐, 거듭난다, 영혼이 구원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구원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천국 가게 된 걸 알고 다른 사람을 정말 전도하고 싶다고요. 가족을, 어머니를, 아버지를 같이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구원은 누군지 받을 수 있거든요. 구원받은 건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죽게 와 죄 용서하심 받아라.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옥 가면 안 되죠. 이 말씀 듣기만 하면 같이 천국 갈 수 있는데 누군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이 말씀 듣자고. 어르신들 말씀만 잘 듣잖아요. 구원 다 받아요. 이 말씀을 이제 남은 게 몇 번 안 남았어요. 말씀만 잘 들으면 믿어지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꼭 다 구원 받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번에 꼭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